안녕하세요, 만타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국 타오바오나 1688 그리고 티몰에서 본 상품을 만타구에게 주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쪽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만타구 채널을 먼저 채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뭐 채팅창이 됐든 아니면 친구 목록이 됐든 여기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만타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팅방이 있어서 위에 채팅방이 뜨는데 그 아래 채널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채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타구의 채널 홈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널 추가,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면 뭐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타구 채팅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셨으면 저 타오바오로 먼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제품을 한번 보던 게 있는데 이 제품을 보시다가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만타구한테 이 사이트 링크와 그리고 옵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먼저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참고로 어플 기준이고요. 이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뭐 이미지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됐다라고 뜨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카톡으로 아까 그 채널 채팅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밑에 부분을 길게 누르시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카톡 링크가 이렇게 만타구에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수신을 했다고 뜨는 거고요. 이제 링크를 보냈으면 그 다음으로는 옵션을 보내야겠죠. 옵션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라지, 미디움, 스몰 본인의 체형에 맞는 원하시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핑크색인지 아니면 블랙인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개수까지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창이 뜬 상태에서 캡처 핸드폰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캡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캡처된 부분을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오셔가지고 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아까 했던 게 뜨죠? 이걸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복사한 게, 이 클립보드로 하기보다는 앨범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캡처된 게 남아 있을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게 한 가지 상품에 대한 한 가지 옵션, 뭐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개, 뭐 이거에 대한 M 사이즈를 뭐몇 개, 여기 제품에 대한 S 사이즈를 몇개 해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옵션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한 가지 제품 주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타구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제가 편리하게라기보다는, 이 옵션을 이렇게 사진상으로 딱 정확하게 보내주지 않으면, 만타구와 고객분들에게 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아니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주문을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링크와, 그리고 이 캡처 사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면 만타구가 이제 견적을 내서 여러분께 다시 보내드리고 그 금액이 맞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주문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다음은 PC, 그쵸, 지금은 모바일이었는데 PC로 주문하고 만타구에게 보내는 방법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먼저 링크를 보내는 방법은 이 사이트에서 이 주소 부분을
자, 전부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만타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만타구에게 자, 링크가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캡처인데요. 캡처 하시는 거는 뭐 프린터 스크린 누르시기 전에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미디움 눌러주시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선택이 됐다는 거고요. 자, 핑크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량을 자 이렇게 체크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프린트 스크린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복사가 되면 자 이걸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가 다 캡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화면 전체를 다 캡처한 거를 보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카카오톡으로 자 이거는 PC버전 카카오톡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링크에 대한 이 제품, 이 옵션을 만타구가 주문을 해드리고요. 뭐 견적을 낸 다음에 주문을 해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상품이다 하면 이런 링크 캡처 이런 순서대로 계속 보내주시면 만타구에게 간단하게 주문을 하실 수 있고 견적도 받아보신 다음에 진행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주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지금 어플 타오바오 어플 말고요. 자, 아까 보여줬던 이 타오바오 어플 말고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타오바오로 들어가시면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네,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인데 조금 네, 마무리를 하려다가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됐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고요. 아까 그 제품을 보려면은 자, 참고로 이건 크롬 브라우저인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면 인터넷이 그러니까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제품 그렇죠. 이 제품 뭐 타오바오 어플로 할 건지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로 할 건지 하는데 저는 크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버튼이 있죠. 아까 어플리케이션하고 똑같은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 아까처럼 카톡을 여시고 여기다 붙여넣는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캡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뭐 여기에 옵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못 찾겠다 하시면은 여기 장바구니 버튼을 이쪽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요 구입하기나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옵션 있는 제품들은 옵션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똑같이 캡처 하셔가지고 카카오톡에 그대로 붙여넣는 거 똑같죠? 똑같이 그렇게 어플이랑 그 브라우저로 하는 거는 모바일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게 주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타오바오나 1688 티몰에 대한 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정보, 뭐 통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